2023년 동대문구 제5대 아동의회 및 체육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이 4월 29일 9시 30분 시립동대문 청소년센터 5층 소광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구는 2018년 아동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를 창설, 2023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공모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아동의회 39명, 청소년 참여위원회 19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위촉식에서는 제5대 아동의회 의원 및 제6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 및 배지, 스톨이 수여되었으며 각 참여기구 대표자들의 활동 다짐, 사안서와 올해의 일정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대표자 2명이 직접 행사 진행을 맡아 더욱 의미 있는 위촉식이 되었습니다. 아동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아동의원 39명과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등을 통해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기회의, 구정 모니터링, 정책 제안 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각종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을 구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아 방송 동대문 이신동 기자입니다.